있는 거예요. 얼라인먼트는 개를 어디에다 세울, 첫 번째 허들에서 어디에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1번, 2번 허들 저기 있으면은 개를 90도로 꺾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냥 여기서 세우면은 보시다시피 개가 일자가 돼요. 1번 허들하고. 그래서 여기 위치를 세우는데 거리는, 첫 번째 허들과의 거리는 첫 번째 허들의 높이의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니까 여기나 여기가 한 배, 두 배잖아요. 한 세 배 정도 여유 있게 세운다면은 여기와 저쪽 밀집선이 되는, 요 지점이 가장 좋은 지점이 되는 거예요. 개를 세우는. 셋, 넷, 단. 그래서 여기다 세워놓고, 개를 여기다 세워놓고, 자, 집에서 기다려 시키셔야 돼요. 네. 그 여기 와서 할 시간이 없어요. 네. 하고 내가 어디 쓰면 좋을까요? 자, 개가 저기 있어요. 네. 나는 저쪽과 이쪽인 유동도 순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개가 이쪽으로 달려와요. 달려올 때 이렇게 했다가 몸을 휙 돌리면 얘는 어떻게 할까? 2번으로 휙 회전을 하겠죠. 자연적으로. 네. 하고서 펠트 쳐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직접 방향으로. 저기 있어요, 개가. 그렇게 마주 보면 안 되죠. 등 돌리고 쓰세요. 돌리고요. 등을 돌려요. 완전 돌리세요. 그렇죠. 오른쪽, 왼쪽 어깨 너머로 쳐다보세요, 개를. 네, 그래서 얘가 점프하는 순간 어떻게 돌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도는 거예요. 예. 여기 서 있다가. 그리고 2번 해가 1번 점프하고 몸을 터냈어요. 그 다음에 펠즈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예? 예. 가서. 우성해. 좀 더 아름답게, 부드럽게. 들었어요. 와요, 개가 이쪽으로. 이쯤 올 때 몸을 딱 발을 빼가지고 손해가지고 이쪽 부터 나가세요. 개가 넘었어요. 이쪽을 다시 빼세요. 뒤로 뺐다가 이렇게. 저 갔다가 갔죠? 발을 다시 빼면서 손을 바꿔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헬턴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걔가 오고 있어요. 왔어요. 여기까지 턴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덕박 그대로 빼요. 그러면 다 나가서 들어와요. 아니, 그렇게 돌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돌아서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쪽이. 예, 그러면 얘가 여기 좁아요. 너무 좁아요. 여기 각이 안 나와요. 그렇게 돌면은. 그러니까 선을 위치가 이 정도 돼가지고 여기서 보냈다가 이쪽 안쪽까지 끌어서 각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쓰면은 각이 안 나와요. 여기서 이거 슬라이싱이에요. 슬라이스 점프하게 되잖아요. 네. 각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각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다가 안쪽으로 끌어들였다가 가면 여기서 만약에 턴하면 각이 충분히 나오잖아요. 여기 쓰느냐에 따라가지고 3번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돼요. 요 한 발자국. 이제 어려워져요. 핸들링이 굉장히 어려워. 고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3번. 한번 여기서 시작해봅시다. 내가 얘 잡아줄게. 이렇게 해서 들여보낸 다음에 다시 보내는 거야. 이렇게. 어차 아니 안 되고 같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뛰어. 멀리 가지 마세요. 근처까지 허들하고 떨어지세요. 앉아. 기다려. 그럼 아이고. 아이 몸 찔려다. 예, 갑작스럽게 몸을 막 쓰니까. 오케이. 보내고 그냥 살짝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다음에 전라도 어머.
너 피해. 어? 컴온. 예. 서둘러요. 되게 서둘러요. 맞아 맞아. 여기서 각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제가 여기 있는데 몸을 편하면은 그냥 지나가요. 안 보이니까 각이. 머리가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보고 충분하다 할 때 그때 움직이는 거야. 다음 큐를 주는 거야. 머리가 들어올 때까지 지났다가 너무 늦다. 됐어요. 네, 잘했어요. 너무 턴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이런 식으로 타이트 턴을 가리켜요 이제. 레디 고. 히어. 예스. 어? 레디 고. 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늦으니까 그래요. 좀 더 늦었어요. 예. 저기까지 갔어요. 저기까지 갔어요. 그때 넘을 때 바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말고 부드럽게 항상 부드럽게 보냈죠. 부드럽게 이렇게 던져줘요. 착하고 허리. 항상 부드럽게 부드럽게 허리 허리. 그렇죠. 한 번 더. 그리고 허리. 예, 좋았어요. 예. 예, 이제 타이트 턴을 하죠. 코스를 완전히 뭐 축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너무 못 하고 있어. 다른 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질 않아. 오. 오. 나오면 이렇게 들면 돼요. 이렇게. 내가 거리 왔으면서 자 들어갔어요. 가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을 쳐다보면서 나오면은 여기서 휙 돌려버려요 가슴을. 그래야지 크게 안 돌아요. 여기서만 다시 연습해 볼게요. 네, 다시 네, 손을 바꿔볼게요. 네. 크게 돌려서 손을 그러면... 바꿨어요. 이쪽으로 오라고 빨리 돌으라는 뜻이거든. 레디? 오케이 고. 네, 예, 얘는 굉장히 멀리 도는 애기 때문에 좀 손을 바꿔줘야 돼. 손을 바꾸면 빨리 오라는 뜻이에요. 내 쪽으로. 아~ 해드릴게요. 레디 고. 마이크로 핸들링인데. 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손 바꾸세요. 손 바꾸세요. 고. 뛰세요. 계속 앞으로. 예, 잘. 고. 여유 핸들링 당겼다가 보내고 푸시. 보내고 아우요. 보내요. 가세요. 계속 가세요. 손 바꾸고.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지금 손 바꾸고서 움직이. 자, 머리. 고. 하나. 손 바꾸고. 지금 어떻게 해서 가슴이 어디 보고 있어요? 아, 여기서 요새 저기 이쪽을 보고 있잖아. 응. 손만 바꾸고 고고고고. 가슴이 닫혀야죠. 딱 이렇게 돼야죠. 바로 이렇게 돼야죠. 이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면서 가슴이 닫혀야 돼요. 이렇게. 아, 손만. 네. 네. 예스. 고. 자, 올라. 어. 예스! 그 다음에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았어. 허리! 고! 허리! 아, 허리래. 보내고 바로 턴! 턴. 예. 이미! 예. 이미! 하나, 헷! 그냥 가지 않고 이미 딱 턴에. 예. 원. 아웃. 스위치. 예. 예스! 봉! 예. 이렇게 핸들링이 됩니다. 허들 넘어가면 반칙입니다. 아. 실격입니다. 사람이 넘으면. 아. 네, 타이밍 문제예요. 제가 절로 빠졌어요. 뭐. 네. 자, 컷. 가슴 닫으세요. 예. 네.
예. 지금 손. 가슴 닫아야지. 가슴 닫아야죠. 왜 가슴을 자꾸 열고 있어요, 여기서? 가슴을. 이쪽으로 본다 생각. 손과 가슴은 항상 일자가 돼야 돼요. 이런 건 없어. 이런 핸들링은 없어요. 이런 핸들링은 없어요. 이렇게 한 핸들링은 없어요. 자, 돌았죠? 손을 바꾸라는 거는 예,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쪽을 닫으라는 거예요. 손을 바꾸라는 거는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90도잖아요. 손 앞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 핸들링을 아까 지금 타이트 턴할 때랑 비슷한 핸들링으로 스위치. 다시 턴 스위치.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가슴을 이쪽을 쳐다봐야 돼. 다시 이런 식으로 가리키거든요. 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예, 저쪽으로 가려고 지금 그러죠? 예? 예. 가슴을 더 닫아볼게요. 이제 마주보고. 이제 여기서 이쪽을 쳐다보고 허리가 돌아갔잖아. 내 허리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그 차이에요. 저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하고 싶으면 내쪽으로 보내면.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살짝 움직이면서. 어? 손을 허리를 닫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고 스위치. 몸 닫으세요. 아니 이제 몸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왜 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내려라. 지금 어떻게 했냐면 몸이 됐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몸이 이제 몸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발 왼발이 앞에 가 있어요. 오른발이 앞에 가 있어야지 가슴이 뒤쪽으로 다치잖아요. 이렇게 가 있으면 가슴이 저쪽으로 가라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슴 방향. 손이 이렇게 90도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돼야지 일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뺐다가 다시 돌린다고 생각. 몸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다음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걔는 저쪽으로 가요. 손을 보지 않아요. 걔들은 힙하고 무릎 가슴을 봐요. 손을 보는 거 아니에요. 손을 볼 수가 없어요. 걔들 너무 높아요. 이면서 그 이쪽 방향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 다리가 이렇게 됐으면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기는 이쪽 안쪽으로 땡기려면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네네네. 이렇게 돼 있고 몸이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안 돼요. 얘는 아래쪽을 보기 때문에 다리가 예.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넘는 거 보는 순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뒤를 빼가지고 하고 그렇죠. 좀 바꿔야지. 바꿔. 뭐야? 어떠 또? 또 가슴 완전 닫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슴 타이트 턴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에 어떻게? 꼼. 부리. 그렇죠. 하나. 부리. 아, 됐어. 얘는 더 가슴을 닫아줘. 부리. 가슴 핸들. 닫아줘. 지금 그 영상 한번 또 보세요. 여기다가 아차. 맞아. 다시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가? 아니 더 있네. 가슴 닫으세요. 가슴을. 그래. 터널 돌고 나오면 아예 닫아 버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몸 안쪽 들어가고. 이게 가슴을 닫는 거.
발은 열려 있고 가슴만 돌리 몸만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하고 상대. 자, 우리 하나 받으세요. 가슴을 빨리. 예, 잘했는데 예, 이 정도밖에 안 했어. 터널을 바라봐요. 터널을 몸을 더 돌리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또 이것만 돌리고 있어요. 이쪽 허들 보지 마. 이쪽 허들 보지 마. 그냥 터널 네, 바라보고. 허들 보지 말고 터널을 마주 보세요. 그냥. 봉 돌려요. 반대로 완전 돌려요. 그렇죠. 예. 네. 오케이. 예. 이렇게 돌고. 예, 컴. 예, 스위치. 예, 컴온. 우리. 예스. 이게 힘의 차이예요. 앉아. 아, 너 내 손에 없는 거 아니 혹시? 그렇죠. 또 손 왼손을 냈어요. 또 오른쪽 손을 써야죠.